일막 깨고 대단원 나왔었으니까. 고개가 다음 카드가 바로 고개였어. 그러면은 반사 먹자. 이거 돈 먹어야 되나? 제거할 돈 벌려면? 버리기 많아서 후회 페널티는 막을 수 있고, 저희 가서 제거하려면은 근데 딜카드가 대단원 먹기 전에는 아뭐독 대충 쓰면 되겠지? 총매는 3막에서 나왔었고, 1막은 맹독으로 클리어할 수 없는 라가블린 미션. 엥? 고개 아까 하나밖에 안 나오지 않았나? 아니다, 아까 여기서 단검 분사 먹었지. 지드가 생각보다 되게 아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놨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되게 잘 주는 시드네. 유독 있어야 보스 잡을 거 아니야. 아이고, 잠크리트님. 수면비. 감사합니다. 어제 잠은 잘 오십니까? 보스 각 안 나오면? 보스방 앞에서 자야겠는데?
아까 1박에서 시폭이랑 맹독으로 풀었는데 이번에는 왜안 나오냐? 그래도 맹독은 이거 자는 게 맞겠지. 아 근데 강화를 해야 2박에서 버틸 것 같은데. 근데 안 자면 죽을 것 같고. 펜은 잘 잡혔네. 타격 많아서 버틸 수나 있을랑가. 위험했다 이거는. 대단원 어디가? 야 대단원 밑장 빼기. 대단원 어디 갔어? 야내 대단원 아닌가? 원래 1박에서 아니었나? 1박에서 아까 폭 아니다 1박에서 아까 저거 나왔었지. 그거 불쾌. 내 카드 어디 갖고 가냐? 이거는 상자 간다. 똥중. 강폭 두개 도라인가? 진짜 도라인가? 탈출구 대단원 대단원 누가 들고 왔어? 갖고 와 빨리. 똥중에 환살에 이상한 카드들 겁나 많이 나오네. 다음 불에서 약가 강화해야 되나? 뭐 강화해야 되지? 아까는 시체 폭발로 잘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시체 폭발이 없네. 근데 지금 덱으로도 3막까지는 문제 없을 것 같고. 고개 강화하자 그냥. 와씨, 부상 들어오면 안 되는데. 어? 와씨. 아이, 뭐 운탈 똥만 깨면서 좀 날릴 수도 있지. 왜 화를 내시죠? 푸키 푸키. 됐다. 됐다 람쥬. 써더. 순환은 내가 원하는 카드 안 주면 뒤지겠다. 요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뽕마다 볼 거면 가서 공부하지 왜 게임하고 있어. 흐릿함. 아까는 발흐였지만 그래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딱히 강화할 게 없다. 떠난다. 괴주색. 어서오세요. 그지 상대하람. 수고. 아 근데 이제 스택 관리 안 하려나 귀찮다. 어차피 3막까지 프리패스고 지금 카드 먹을 것도 딱히 없고. 달팽이 잡을 거는 뭐 먹어야 되는데 가면서 나오는 거 먹지. 곱창. 달팽이 근데 어차피 맹독으로 잡으면 될 것 같아. 맹독 두 장이니까.
귀찮다. 이 정도면은 오토 자동 전투 슬더스 자동 전투 모드 안 나오나? 카드만 먹는 모드 아니면 생컨 모드. 어? 생산 따로 컨트롤 따로. 관살은 뽕맛 있을 것 같은데 남겨놓을까? 관살 대단원 간다. 막내다가 대단원 못 올렸네. 근데 그냥 좀 막내자. 귀찮다. 아이 잉크병색 진짜. 와 룬피 추락은 없지 않았나? 아 아까 추락해서 배신 버렸지. 추락 있네 그러면. 예비도 들고 갈 만한데 강화할 자리 있나? 강화할 자리도 있고 예비 들고 가야겠다. 근데 보스에서 아니 창방에서 창방에서 붕대 먹을 정도로 내가 전략 가져올까? 붕대 먹을 정도로 내가 카드를 뽑았던가? 똥중 그러네. 확실한 선택입니다. 연고도 필요 없는 건 맞는데 얘는 쓰면 지워지니까. 순환이 목적이면은 제거 우선순위가 아무래도 좀 다른 카드에 비해서는 우선순위가 좀 떨어지죠. 연코로 지울 수 있으니까. 좀 지우라고. 저 좀 지워봐봐. 안돼 잉크병. 개판이네. 잉크병을 지워야 되는 거 아닐까?
룬피 괜전. 안 돼, 아이. 이씨. 아이, 됐어. 그럴 수도 있지. 그 짓을 걸러서 붕대 못 뽑을 각. 근데 뭐 붕대 없다고 별일 이겼어. 야, 핸드 이렇게 나오면은 안 된다. 잉크병 보려면은 눈을 위로 올려야 되는데 그냥 핸드만 보기로 급해서. 아니면 숫자를 10까지 세야 되나? 그 정도면 RTS급 멀티태스킹 아니야. 전략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와? 다 넣었으면 내장이었겠다. 얘네가 아까는 물음표에서 나오지 않았나? 여기서 나왔던 이벤트가 뭐야? 이거 기억력 테스트야? 이제 모아이 나올 듯. 이거 그냥 주판 먹는 게 제일 깔끔할 것 같은데. 가끔 슬더스 하는 거 보고 뭐가 휙휙 지나가서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아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야? 그냥 죽었구나 하고 그냥. 이거는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나도 몰라. 나도 몰라. 그냥 쓰다보면 죽어있어. 달팽이면 방어도 해야된다. 관살 쓸걸. 아이, 근데 이 게임 덱빌딩이 중요한 거지. 전투는 별로 안 중요하잖아. 오토 배틀러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냥
저장 보정물이 없으면 죽여야지. 그냥 전투가 안 중요하다는 게 승부에 영향을 안 끼친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지. 아까는 붕대 주더니 이제는 쓰레기 주네. 액상 기억을 이렇게 하찮게 쓰네. 크리타 없어서 퍼펙트 안 될 것 같은데. 상태 이상 다스턴 들어온 턴에 막을 만한 카드가 없지 않나? 반살 3스택. 큰일 날 뻔. 큰일 남. 퍼펙트 실패. 두 판이 있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애매하게 4턴킬을 안 되는 상황이네. 끝없는 환영살인만. 지금 방어도 올릴 게 없긴 없다. 주판 딱해. 순수 안 집었어요. 프리탐을 차라리 집는 게 낫겠다. 아니면 발돌림이나.
발놀림 자리는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안 죽어? 죽어 그냥. 어 잡스텍 9스택 9스택 2스택 0스택 행꽃 행꽃 왜 턴마다 0.3일이야? 세 턴마다니까 0.33이어야 되는 거 아님? 미션 성공. 아이 들썩들썩님 5,0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해서 3턴 되면은 0.33 되나?